여기 한국과 중국에서 지옥 같은 경험을 했다는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두 나라에서 정말 생존의 위협까지 받았다며 학을 떼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레아라고 합니다. 평소에 아시아 문화를 동경했던 저는 직장을 얻고 첫 휴가를 받자마자 곧바로 아시아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1년차 신입인 저는 금전적인 문제와 휴가 기간 문제 때문에 한국과 중국만 들렸다 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시아 문화를 제대로 느끼면서도 최신 기술을 통해 불편함 없이 여행을 즐기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인프라가 다소 낡고 아날로그적이라는 평이 자자한 일본을 제쳐두고 요즘 최신 기술로 떠오르는 한국과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부터 들르기로 했죠. 중국은 최근 10년 새에 기술적으로 놀라운 발전을 거두었다고 하기도 했고, 자국의 최첨단 기술에 대한 홍보를 아낌없이 하고 있기에 저는 매우 기대한 채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황당한 경험을 해야만 했는데요. 이들은 최신 QR코드 수속을 통한 3초 입국이 가능하다며 자랑해 댔는데, 실제로 가본 중국 공항에서는 모든 작업을 수기로 작성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국제공항 직원이라는 게 영어도 한마디도 못해서 결국 제 뒤에 줄서 있던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인이 통역을 도와줘서 겨우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더 웃겼던 건 공항 앞에는 중국인 거짓대들이 관광객을 붙잡고 끈질기게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QR코드를 내밀면서 돈을 송금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최신 기술이 정작 필요한 곳에는 없고 이런 곳에 쓰이고 있다니, 저는 이 나라의 정체가 도대체 뭔가 싶어서 약간의 기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기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는데, 혹시라도 저렴한 버스에 탑승했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으니 가장 비싼 프리미엄 버스를 탑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버스에 탑승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상류층이라고도 볼수 있는 사람들은 제게 정말 믿기지 않는 모습만을 보여주더라고요. 일단 이 버스는 지정 좌석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남의 좌석에 무단으로 앉기 시작했는데, 제가 번역 앱을 들이밀며 제 자리니까 나오라고 좋게 말해도 이들은 절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니, 이 창가 자리는 내가 먼저 앉았는데 왜 나오라고 하는 거야? 내가 정이 자리에 앉고 싶다면 내게 웃돈을 주고 자리를 구매하던가. 저는 그녀의 어처구니없는 태도에 기겁을 하며 곧바로 버스 기사를 호출했는데요. 그러나 버스 기사는 승객들이 어디에 앉든 관심 없고 자신은 버스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것만 관심 있다라는 책임감 없는 모습만을 보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함에 따라 더 엄청난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국인들은 버스 통로에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투척했고, 심지어 버스 안에서 술까지 마시며 고성방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어플러그를 껴도 생생히 들려오는 그들의 중국어 목소리는 정말 달팽이관이 울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매우 듣기 불편했는데요. 여기에 한술더떠웬 중국인 여성이 화장실이 급하다며 소리를 질러대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어떻게 차를 세울 수가 있다고 소리를 질러대는 건지 저는 그녀의 고함의 학을 떼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5분여간 계속 고함을 질러댔고, 결국 버스기사는 한숨을 내쉬며 차를 갓길에 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버스가 정차하니 중국인 승객들이 우르르 내리더니 이내 남녀노소 할것 없이 그대로 갓길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도대체 중국 상류층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 저는 상상 그 이상이었던 중국의 모습에 정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 화장실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곧 휴게소에 도착하게 되었고 휴게소 화장실로 향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화장실을 놔두고 근처 풀밭에서 자리를 잡고 볼일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원시인도 아니고 대체 왜 저러나 싶어서 눈살을 찌푸렸지만, 얼마 안가 중국인들이 왜 화장실을 놔두고 밖에서 볼일을 보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화장실 줄 새치기가 만연해 있었는데, 제가 당연하다는 듯제 앞으로 새치기를 하는 중국인들을 보고 학을 떼며 쳐다보자 제 뒤에 있던 중국인 여성은 오히려 제게 화를 내며 말하더라고요. 이봐, 네가 자꾸 새치기를 당하니까 나까지 피해보잖아. 중국에서는 원래 새치기가 당연한 일상이니 네 자리는 네가 지키도록 해. 앞사람을 껴안으면서 새치기를 막으라고. 아까부터 중국인들이 앞뒤로 서로 껴안고 있길래 저는 이게 뭔가 싶었는데 이들은 새치기를 막으려고 서로를 껴안고 있었던 모양이었죠. 그렇게
저는 처음 보는 중국인들을 껴안으며 줄을 기다렸고 결국 화장실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화장실은 칸막이도 없고 문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제야 중국인들이 왜 길가에 대변을 보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길가나 화장실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오히려 길가나 수풀에서 볼일을 보면 바깥 풍경도 보고 더 자유롭고 개인적인 공간을 느낄 수 있어서 그들에게는 이익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나라에서 더 이상은 버틸 자신이 없었고 그렇게 거의 도망치듯 한국으로 피신화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은 확실히 중국과는 다른 나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일단 한국인들이 줄을 서는 모습만 봐도 그랬습니다. 한국의 공항버스나 각종 줄을 대기하는 곳에 가보면 사람은 없고 이들의 짐이 대신 줄을 서 있는 장면들을 흔하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인 없는 짐들을 보고도 다른 한국인들은 새치기를 하거나 짐을 훔쳐가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의 캐리어를 그 뒷줄에 세우는 극도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중국 공항에서는 수많은 거짓대들이 외국인들에게 구걸을 하거나 주머니 속에 휴대폰과 지갑을 호시탐탐 노렸고 독일에서도 이런 주인 없는 짐은 10초도 안 되어 누군가가 훔쳐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같은 공항임에도 어떻게 한국만은 이렇게나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건 모든 국민들이 하나의 뜻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기에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줄서기 방법에 연신 휴대폰 동영상 촬영을 하며 놀라움을 내비쳤죠. 하지만 한국의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버스 터미널에서 겪은 충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나 최첨단 기술을 확보해놨다고 광고해댔지만 결국 버스표 판매원이 일일이 표를 판매하고 있던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모든 시스템을 디지털화 및 자동화해놓은 상태였죠. 일단 저는 분명 버스 터미널임에도 기계만 존재하는 한국의 터미널 상황에 꽤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독일어로 이게 대체 뭐야 라며 읊조렸는데요. 그런데 벼랑간 터미널 안에 기계에 불이 번쩍 들어오더니 저보고 구텐탁 이라며 인사를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계는 독일어로 버스표 구매 방법 등을 소개해줬을 뿐만 아니라 독일어 인터페이스까지 제공하며 제 편의를 봐주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자동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한국의 자동화 키오스크는 제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킬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더군요. 키오스크는 제 입력 시간이 길어지자 제가 목적지 선정을 고민한다고 생각했는지 한국의 주요 도시의 풍경, 버스 노선, 그리고 제 관심사에 맞춘 디지털 가이드북까지 제공하며 맞춤형 여행 일정을 만들어주기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순식간에 한국의 다양한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고 한국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도 버스 티켓을 QR 승차표로 전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허위 광고를 통해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이러한 광고 없이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역시나 겁먹은 개일수록 더욱 크게 짖는다는 옛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물론 버스에서의 한국인들의 모습도 굉장히 놀라웠죠. 중국인들은 좌석 번호를 무시해가면서 마구잡이로 앉아댔지만 한국의 버스에서는 기사가 따로 승차표 검사를 하지도 않고 있었음에도 차례차례 자신의 좌석 번호를 찾아서 착석했거든요. 뭐 저는 나중에서야 한국의 버스는 QR코드를 찍음과 동시에 버스 앞 전광판에 자리가 표시되는 디지털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어서 따로 승차표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중국에서는 어린아이 정도는 배낭에 몰래 넣어서까지 무임승차를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나라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선진적인 모습을 자랑하는 한국의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버스의 좌석에 앉자마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버스에는 개별 히터와 열선 좌석, 그리고 개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버스에 설치된 액정을 통해 한국의 랜드마크를 가상으로 둘러볼 수 있었는데 저는 둘러보기로 계획했던 경주와 부산, 그리고 순천 등을 제가 조사했던 것보다 더욱 자세하고 높은 품질로 간접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저는 고작 버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한국의 모습에 놀라는 한편 겉만 그럴듯하지 내부는 정말 형편없고 고장난 것 투성이었던 중국의 버스가 떠올라서 아무래도 중국은 한국을 따라오려면 30년은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뭔가 좀 허전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쯤 버스 측에서는
오늘같이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질 때 제공되는 음료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국의 전통차와 전통 간식까지 제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승객들을 배려해서 이러한 무료 음료를 챙겨주는 한국의 따뜻함과 환대에 감동을 받았고 뜨겁게 달궈진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최첨단 액정 속에 한국의 다양한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는 기묘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기술과 문화, 인간의 온기가 가장 특별하게 얽혀있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따뜻한 대접과 최첨단 기술도 좋았지만 제가 이곳에서 무엇보다 놀랐던 건 바로 한국인들 그 자체였는데요. 중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다들 버스에서 매우 정숙했거든요. 아이들까지도 전부 버스에서 조용히 했고 갓난아기 정도만 버스에서 목청껏 울더군요. 하지만 그런 아기들조차 채 10분이 안 되어 조용히 잠에 빠지곤 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우는 아기들을 보면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서로 달래주려고 했었고 아기는 그러한 한국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금세 잠에 빠져버렸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기는 그저 약간의 관심만이 필요해서 칭얼댄 거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니 부담스러워서 잠든 척 연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애정과 사랑은 정말로 특별했습니다. 중국에서 버스를 탔을 때는 자신의 아이가 울든 말든 옆에서 술을 마시며 모른 척하기 바빴고 다른 중국인들은 아이가 시끄럽다며 아이를 때리는 신용까지 하는 몰상식함의 극치를 보여줬는데요. 한국은 정말 시민의식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마음씨까지 매우 따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독일에서도 중국인들만큼은 아니지만 남의 아이가 울면 짜증을 내며 시끄럽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한국의 버스에서 몸과 마음이 풍요로워지며 만족과 여유를 한껏 즐겼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여유도 잠시 한국의 이러한 따뜻함은 오히려 제게 독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곧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었거든요. 따뜻한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니 배가 살살 아파지기 시작했고 이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큰일이 났음을 직감했고 식은땀을 흘리며 최대한 버텨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금방이라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옆에 앉은 한국인 남성이 저를 걱정스레 쳐다보며 말을 걸기 시작하더군요. 혹시 더우신 건가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는 것 같네요. 그러나 그는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제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보고 제게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한 모양이었습니다. 혹시 화장실이 급하신 건가요? 그 문제라면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도대체 제 문제를 그가 어떻게 도와준단 말인가요?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때는 그런 걸 고려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를 애처롭게 바라보며 다급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러자 그는 웬 긴급 버튼처럼 보이는 것을 누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도앱을 켜더니 이내 휴게소는 여기서 5분 거리니 5분만 참아보라는 말을 건넸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버스에는 화장실 긴급 버튼이 구비되어 있어서 유사시에 가장 가까운 휴게소로 향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놀라운 시스템 덕분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버스가 정차하자마자 몸을 비비적대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는 달리 한국의 휴게소 화장실에서는 이게 줄인가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화장실 밖에서 매우 대충 줄을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화장실이 몹시 급했던 저는 이성적인 사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렇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맨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러자 어떤 중년의 여성이 제게 다가오더니 웃는 얼굴로 번역앱을 들이밀더라고요. 알고 보니 한국의 공중화장실 입구에는 전광판으로 남은 자리를 알려주는 디지털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었고 덕분에 한국인들은 굳이 줄을 철저하게 설 필요가 없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많은 줄을 전부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었고 그렇게 울상을 지으며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위태롭게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중국인들처럼 근처 풀숲이라도 찾아야 할 듯 싶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심상치 않은 상태라는 것을 직감한 아주머니는 이내 줄을 서 있던 다른 한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사용하며 뭔가를 말하기 시작하더니 제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들도 화장실이 급할 텐데 생전 처음 보는 저를 위해 화장실을 양보해 주다니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을 받으며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저는 변기를 보자마자 긴장이 풀리고 말았고 급하게 바지를 벗고 변기에 앉다가 그만 타이밍 조절을 실패하고 말았거든요. 그 결과
대부분의 악마의 덩어리들은 변기 물 속에 안착했지만 불행히도 일부는 제 속옷과 바지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버스에 다시 탑승해야 됐거든요. 안 그래도 예정된 휴게소가 아닌 곳에 정차하게 되어 승객들에게 엄청난 민폐를 끼쳤는데 냄새로 2차적인 피해를 줄 생각을 하니 정말 죽고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승객들을 더 기다리게 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고 빠르게 화장실 칸에서 나와서 세면대 물로 바지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지는 잘 씻기지 않았고 현타가 와서 그만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죠. 그때 아까 제게 자리를 양보해 주신 아주머니가 손을 씻으면서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이내 제 손을 이끌고 어디론가로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녀가 대체 뭐 하는 건가 싶었지만 절망에 빠진 저는 뭔가를 물어볼 의욕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윽고 도착한 곳에서 곧바로 넋을 놓고 말았죠. 왜냐하면 이곳은 고속도로 휴게소였음에도 웬 코인 세탁실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휴게소에 세탁실이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건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저 거미줄투성이인 주유시설만 덜렁이는 독일 휴게소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인프라에 감탄하는 한편 한국인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순식간에 세탁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휴게소에 마저 건조 기능까지 있는 고성능의 세탁기를 구비해두고 있었고 저는 세탁기에 옷을 넣자마자 곧바로 뽀송뽀송한 옷감을 받아들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버스에서 한국인 승객들은 마치 고함을 치는 갓난아기를 봤을 때처럼 조금 늦게 돌아온 저를 보고도 아무런 눈치도 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러한 배려심 깊은 한국인들 덕분에 무사히 버스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한국은 제게 기적과도 같은 경험을 선사해 주었고 역시나 이 나라는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